예장 합동 예천 중앙교회가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항존직 장립과 장로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. 200명이 넘는 성도들과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예배에서 영주 동부교회 윤종호 원로 목사는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며 예천 중앙교회가 새로운 임직자들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. 이어 임직식을 갖고 증경 노회장들의 안수로 장로 3명과 안수집사 2명, 권사 7명이 새롭게 임직됐습니다.